그래서 1호에서는 뭐냐? 인사에 대해서 만났을 때 인사, 헤어질 때 인사, 아침 인사, 점심 인사, 뭐 점심 인사가 아니고 오후 인사, 그 다음에 저녁 때 인사, 그 다음에 잘 자라고 하는 인사에 대해서 쭉 배워봤어요. 일단 제일 먼저 만났을 때 인사가 나옵니다. Hello, Sam. 또는? 그렇죠. 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Hello, hi. Hello, Sam. 오케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엄마를, 아침이 아니고 하여튼 엄마를 만났어. Hello, mom. 하면 되겠죠. Hi, mom. 하든지. 오케이. 똑같이 만났을 때 인사. Hi, and 해도 되고. Hello, and 해도 된다. 오케이. 계속해서 헤어질 때 인사입니다. Goodbye, Sam. 하면 된단 말이죠. 오케이. Good Sam이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Goodbye라고 해야죠. Good Sam이 아니고요. Goodbye, Sam. 오케이. 그 다음에 잘 가, Anne. Bye, Anne. 해도 되고. Goodbye, Anne. 해도 된다. Bye, Anne. 여기까지 만났을 때와 헤어질 때 인사 네 가지 발표 같고요. 이제 아침 인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아침에 조례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굿모닝. 클래스 이렇게 얘기하죠. 반을 보고 뭐라 한다. 반을 클래스.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이 뭐라고요? 아침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인사하신다고요? 굿모닝 클래스. Good morning, class. 오케이. 선생님이 인사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한테 인사드려야죠. 오케이. 헤어지는 거 아닌데요. 아침 인사를 아침에 만났을 때 인사. 뭐라고요? 오케이. Good morning, Miss Cook. Good morning, Ms. Cook.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Miss Cook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에요, 여자 선생님이에요? 응? 여자 선생님이니까 이런 게써 있죠. 만약에 남자 선생님이었으면 미스터 쿡이라고 했겠죠. 이건 미스고 여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건 미스터고 남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음 표현은 이제 아침 인사 봤으니까 오후에 인사입니다. 오후 인사. 뭐라고요? Good afternoon. Afternoon 어떻게 쓰는지 연습해 봤어요? 오케이. 연습 공책에 선생님이 쓰기 연습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 F는 어떻게 쓰나요? 어떻게 쓰나요? 오케이. 한별아, 쓰기 연습 공책에 안 했지? 선생님 하라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나중에 힘들어져요. 쓰기 연습 안 하면. 에. After noon. 자, 이제 한별이 몇 학년? 3학년이면 morning이나 afternoon, evening, night 같은 거쓸줄 알아야 돼요. Good afternoon. 오케이, 저녁 때 만났을 때 인사입니다. 뭐라고요? 안 들려요? Good evening. 그렇죠. Evening 어떻게 쓰면 될까요? 니를 만들어야죠. Eve 썼으니까 Eve 니 하고 응 소리 나는 거 뭐? 쥐가 응 소리를 내요? 어? 파닉스 할때 NG가 응 소리 낸다고 안 배웠나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응? 응? 내 이름을 불러줘. E, V가 V. 얘는 소리 안 나고 그래서 E. 얘가 니 하고 NG가 응 합쳐서 Evening.
자, 파딕스 왜 배웠냐면, evening이라는 소리를 내면서 evening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쓸수 있게 하려고 배운 겁니다. 그럼 그걸 써먹어야죠, 이제. A레벨, B레벨에서 배웠던 거하고 C레벨, D레벨, E레벨, F레벨에서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제는 진짜 쓸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잘 자라는 인사. 뭐라고요? Good night. Night 어떻게 씁니까? And I. 뭐? G. 자, IGH가 I 소리 나는 거, 네가 B레벨 할 때, 이거 뭐였더라? Tight 할때 배웠어요. 그때, Night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였더라? 하이도 하이 이거 다 이게 B의 18호였나? 거기에서 이거 다 배웠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쓰기 연습을 안 하면 선생님이 쓰기 숙제를 따로 내줄까요? 응? 그래서 막뭐 10번씩 써라 이런 숙제를 따로 내줄까요? 아니면 한별이가 응나 애프터는 쓰기 힘들어 연습해봐야지 이브닝 틀릴 것 같아. 시험지 나오면 이브닝 틀릴 것 같아. 이브닝 한세 번만 써봐야지. 어떻게 할래, 둘 중에. 응? 뭐라고? 저기 연습할 거라고, 한별이가? 그러면 다음 시험은 선생님이 100점 맞으란 얘기 안 해요. 이 시험보다 잘 치란 얘기를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